더운 날씨에 냉방기 사용량이 늘면서 전기 소비량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교계에서는 절전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성 교회. 수요 예배가 한창인 시간, 에너지 진단팀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에너지가 불필요하게 새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점검의 주 대상은 냉난방 시설과 조명. 본 교회당과 교육관의 냉난방을 책임지는 중앙 설비부터 시작해 급수 설비와 실내 공조기 등을 꼼꼼하게 살핍니다. 또 예배당과 교육관 등 내부 공간마다 조명과 냉방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사용 빈도와 사용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합니다. 일부 조명들은 이제 고율 형식으로 바꿨어요. 40와트를 32와트로 바꿨는데, 또 본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0와트짜리 설치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삼파장 이런 고율 쪽으로 많이 바꿔주면 열도 좀덜 나고 실제로 전력 절감이 가능할 거로 좀 생각이 됩니다. 수원성 교회가 에너지 진단을 받은 이유는 올여름 절전 캠페인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목표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의 사용량을 줄이는 겁니다. 중요 설비는 전문가를 통해 조언을 구하고, 교인들은 불필요한 조명과 이중 냉방을 자제하는 등 나름의 절전 방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만 아니라 교인들 가정에서도 절전을 실천하기 위해 절전소 세우기에 나섰습니다. 구역으로는 한 50구역 정도에, 그러니까 뭐 교인 수로 말하면 한 400명, 500명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각 가정들이 절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절전소는 발전소의 반대 개념으로 절약한 전기 소비량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계속 늘어나는 원자력 발전소를 줄이고 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교인과 지역 주민 등 209가정이 참여한 서울 구로동교회 절전소는 4만 1,145kW를 절감했습니다. 교회 절전소 세우는 일을 통해서 각 가정과 교회에서 많은 양의 전기 사용량들을 줄임으로써 창조세계를 지키고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 이웃을 위한 절전 캠페인이 전국 교회의 실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